네, 안녕하세요. 매니저 모르머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퀴즈 진행을 하는 거에 모로코에서 산출되는 산모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 글을 이제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둘다 가품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게 뭐 봤을 때는 진품 같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 진품과 가품 삼합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옆에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로코에 산출되는 데크라누루스라고 하는 종인데, 그러니까 이 표본 이종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이제 기다랗게 발달되어 있는 볼침 구조, 그리고 이제 이 미간 사이에 두부 위에 나와 있는 요 가시 구조라든지, 그리고 뭐 꼬리 부분에, 그리고 치갯 부분에서도 발달되어 있는 이런 가시가 또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해당 화석을 이제 가품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lateral spine이라고 보통 측면에 나와 있는 그런 요출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들을 보면 이게 지금 저거예요. 그러니까 요 본체 부분은 캐스팅을 떠가지고 레진으로 갖다가 틀을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만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에다가 일단은 이제 조각을 하든 아니면 돌에다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색깔을 칠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돌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삼합충의 이 가시 구조는 원뿔 형태의 이제 원통형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울퉁불퉁하고, 이그 요출 구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일관성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을 조각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디테일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만약 설사 이게 화석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어떤 색상이 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레진으로 스컵팅을 하든 뭐 컬러링을 했든 간에 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색상에다 균일하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가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디테일을 충분히 못 살리고, 왜냐하면 거푸집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삼합충의 마디마디 사이의 디테일을 살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디마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도 일종의 다그 일종의 어떤 그 방식이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근데 뭐 일단은 가품이니까 그럼 뭐 전제는 일단은 뒤로 해두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다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만 진품이고, 이 가시 부분은 보존되기 힘들 뿐더러 발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부분만 뭐 가품으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가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이제 모로코에 산출되는 보통 이런 표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그러니까 약 하나 한 230만 원에서 한 340만 원 정도대 거래가 되는 그런 표본들이에요. 근데 이 표본도 지금 보면 이런 데 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뭐 이제 쓸려서 뭐 이렇게 뭐 돌이 하얗게 변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이 표본은 이제 딱 전형적인 그 레진으로 갖다가 스커팅 해가지고 찍어내기 해서 이제 만든 표본들인데, 이게 딱 붙인 거를 안에서 뭐 기퍼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긴 상태에서 떼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들이 남거든요. 그 자국들이 지금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지금 가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한번 좀 리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많이 좀 유실되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와가지고 원뿔 형태로 길쭉하게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평면적으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좀 단편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거를 같은 재질의 뭐 레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 쓰기 때문에 색상이 이제 일률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표본들을 이제 진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이제 유명한 또 화석 사이트인 이제 파솔레다에 들어와서 같은 동일한 이제 표본에 대해서 이제 여기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표본들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뭐 발굴이 확실히 이제 발굴 같은 게 되게 섬세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일단은 보면 색깔이 균일하지 않은 걸 보이시죠? 그 화석은 광물질이 친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별에 따라서 이제 광물의 취한 정도라든지 어떤 성분의 광물들이 취한이 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철성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은 밝은색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나오기도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검은색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그좀 미니멀하게 남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그냥 뭐 단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진품 화석을 진품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이제 컬러 변화 요소 같은 게 있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표본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이제 볼수 있다시피 지금 보면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철 구조의 디테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진짜 국숫가락처럼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살짝살짝 남았는데 이거는 발굴 과정에서 이게 뭐그맨 처음에는 이제 그 진동으로 공기를 이제 압축공기를 써가지고 진동으로 하는 이제 에어스크라이버를 먼저 쓴 다음에 그거를 일차적으로 일단은 발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샌드블라스터로 해가지고 분말을 강하게 싸서 이제 표면을 미세하게 발굴을 하면 그 2차 방식으로 통해가지고 이런 그 모로코 삼중으로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흠집 같은 게나 있는 게 이건 이제 그 에어스크라이버 같은 게 아무래도 진동을 내면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삼중층에 이 외골격 보존되어 있는 이 부분에 충격이 가가지고 하얗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에어스크라이버로 해도 그 파손 정도가 심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남다 보니까 발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그런 하얀색 그런 뭐 충격 흔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화석이 찍어내고 이렇게 만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발굴 섬세한 발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발굴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화석은 완벽하게 나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완벽한 화석이면 의심을 해봐야 오히려 너무 완벽한 화석인데 가격대도 괜찮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화석 자체도 되게 좀 희귀한 편이긴 한데 이종 자체가 이런 데도 보면 다 이제 색깔 변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가시 구조가 일률적으로 아까처럼 얘를 보면 반듯하게 핀 것처럼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추럴하게 내추럴한 형태로 잘 나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멋있는 표본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게 멋있는 표본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보면 아마 이 부분은 그 UV라이트 같은 걸로 하면 그 레진으로 갖다가 형광색으로 이제 반응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그뭐 크리스탈 그뭐 수정맥이 뭐 자라나가지고 뭐 이렇게 채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이 화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바위 속에 있는 걸 깨가지고 그 바위 단면에 있는 그 삼중층의 그 단면 라인을 보고 이거를 이제 발굴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밖에 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쇼핑몰에서 이제 삼중층 판매를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왔던 클레임 중에 하나가 왜 삼중층 왜 뒷면에 보니까 금이 가 있냐? 이거 부서진 거를 붙여가지고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환불 클레임 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이게 발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고. 뭐 해외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뭐 발주 거기 유럽 쪽에 있는 뭐그 발굴한데 뭐 발주를 주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 작업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좀안 알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류의 클레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삼중 화석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적인 디테일에서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완벽한데 가격대가 더 저렴하다 이런 화석들은 확실히 좀 의심을 한 번씩은 해보고 한번 정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뭐 저한테 한번 그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